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21회 평가단 문제 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감정평가사에서 부동산학 원론 30회, 31회, 32회에 나왔던 자, 21회는 투자론과 그다음에 금융론에서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투자론, 금융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두 단어씩 묶어서 감정평가사 문제를 살펴보고 있죠. 자, 보죠. 1번에.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한 것으로 맞죠. 이 위험을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나 비체계적 위험뿐이다. 맞죠? 이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고, 이때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죠. 이때 인플레이션, 뭐 경기 변동 등의 위험, 이런 것들은 체계적 위험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제거될 수 없는 위험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는데, 자, 플러스 1인 경우, 1은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는 생략될 수 있으니까. 자,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의 효과로 비체계적 위험만을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하더라도, 자,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플러스 1인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맞네요. 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효율적 전선. 평균 분산 원리에 의해서 좋은 투자만 끄집어놔서 이 좋은 투자를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 오른쪽에 올라가는 선이었고, 수익과 위험 관계에서 오른쪽에 올라가니까 큰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효율적 전선이 의미하는 바였죠. 자, 모든 위험 수준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맞죠? 자, 수익과 분산 원리에서, 평균 분산 원리에서, 자,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것, 수익 똑같으면 위험 낮은 걸 선택하는 것이 평균 분산 원리였죠. 이때, 그래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투자안들만 연결한 선이니까 모든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최대가 중요한 거죠. 수익이 가장 높은 걸 연결할 수 있는 투자안, 포트폴리오의 집합. 집합은 선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안에 집합한 것을 말한다. 연결한 선이다. 맞는 얘기죠. 자, 4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우리 시험에서 더 깊은 내용은 나오진 않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점, 접점에서 결정된다. 맞죠? 교차하는 점이라고 하면 틀리고 접점에서 형성된다라고 나와야죠. 이때 중요한 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무차별 곡선은 자,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가 있는데 자,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그래서 암기 코드로 우리가 보급이라고 외웠죠. 자, 공격적 투자자는 완만하고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이게 좀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위험이 체계인지 비체계적 위험인지를 구분해야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이 나타나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이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다.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만 이걸 제거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같은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 그리고 상관계수를 잘 알아야죠. 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땐 효과가 없고,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0일 때도 효과는 나타나는 거죠. 위험을 줄인 효과는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효과고, 이때 최대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은 건들지 못하고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건. 자, 내용을 보니까. 자, 현금 유출의 현가압이, 유출의 현가압이 4,000, 유입의 현가압이 5,00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이 수익성 지수 정의가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죠.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사람이 서 있으면 입이 위에 있고 아래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입을 유출로 나누었다. 유출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유출이 4천이고 유입이 5천이니까 자, 유입이 5천만 원, 유출이 4천만 원 이렇게 쓴다라면 얘는 1.25죠. 0.8이 아니라 1.25. 1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정의했었고, 기억은 틀렸고. 자, 내부 수익률은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에 순현가를,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자 수익률인데, 같게 만든다는 말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들거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고 나와야죠. 순현가를 0이 아니라, 1로, 1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디귿에 보니까 재투자율이 나오면 이건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죠. 할인율로 재투자를 한다. 할인율이 재투자율인데,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라 그랬고, 자,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둘다 틀렸네요. 자,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법에 해당한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법에 해당한다. 맞죠?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 할인법, 순순의 현가 이렇게 있었고, 대표적으로 순순의가 대표적인 할인법이죠. 자, 미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맞죠? 자, 내부 수익률은 얘는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내용이었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옳은 건 리을과 미음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리을, 미음. 3번이 답이 되고. 자, 세 번째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된다. 자, 이게 이제 작년에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지문이었는데, 중요한 지문이죠, 사실.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서, 공인중개 시험에서 어려운 지문이 좀 등장했던 내용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건데,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했을 때, 연금 거와 일시불을 곱했을 때, 뭐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될건 처음에 연금으로 시작해서 쭉 가서 결국 미래 가치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똑같다. 얘가 된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연금 계수와 일시불의 계수를 곱했을 때 뭐가 될 거냐라고 나올 때 연금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연금부터 시작해서 미래가치까지 갔으니까 연금의 미래가치가 계수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제가 수업 중에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새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걸 좀잘 정리해놓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이해가 좀안 되면 이 정도까지로도 외워놔야 돼요.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했을 때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났는지를 보고, 연금의 끝난 것까지 연금 미래가치계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나머지 한번 틀린 거 보죠. 자, 원금균등 방식에서 상환액, 매 기간의 상환액, 우리가 배우는 건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래서 원리금을,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을 계산할 때 쓰는 건 저당상수가 맞는데, 이때 원리금이 연금에 해당돼야 돼요. 그러면 연금이라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니까 원리금이 똑같은 방식에서만 저당상수가 등장할 수 있어요. 원금균등이 아니라 원리금균등에서 저당상수라는 걸쓸수 있는 거고. 3번에 보니까 미래에 얼마를 모으기 위해, 만들기 위해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느냐,
납입해야 될 금액, 납입액, 불입액, 적금액이라고도 하죠. 납입액이라고도 하고 적립액이라고도 하고 불입액이라고도 하죠. 얘를 계산하려면 감채가 사용되죠. 연금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감채기금계수가 사용된다. 또는 여기서 중요할 때 중요한 거 감채기금계수지만 이걸 다른 말로 역수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역수를 사용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채기금계수 또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에 역수를 사용한다. 이거 같은 말이죠. 역수관계가 형성되니까.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니까 이자율이, 할인율이 R이, R이 커지면, 이 R이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R이 커지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저당상수에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면 자 이건 역수관계를 곱한 거예요.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죠. 우리가 현저한 역수 이렇게 외웠어요. 현저한 역수. 그러니까 곱하면 역수를 곱하면 모두 다 1이 되는 거죠. 1이 된다라고 나와야죠. 자 1번에서 얘기했던 건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계수와 일시불계수를 곱했을 때 연금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끝났는지를 봐서 연금 후에 무슨 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암기라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4번 보죠.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요구 수익률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족돼야 되는 수익률.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구 수익률에는 자, 시간에 대한 대가, 대가나 비용, 위험에 대한 대가나 위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시간에 대한 대가, 기다림의 대가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했었고 위험이 크게 느껴짐에 따라서 위험 대가를 더 요구하겠죠. 이걸 위험할증률이라고 하죠. 위험할증률, 할증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할증, 높여주는 수익률, 보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할증률. 그래서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된다. 맞는 얘기고. 자,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에 따라 자,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서 무위험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언제나 위험할증률이에요.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은 위험과 전혀 관련 없고 예금금리와 국채금리처럼 위험과 관련 없이 위험이 없는 수익률.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시간만 지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위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위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위험할증률이 달라지는 거고 얘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정리했던 건 자, 혐오도가 높은 사람,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 했고 이 보수적 투자자는 똑같은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니까 위험할증률을 높이죠. 위험에 따른 대가를 그만큼 크게 요구해서 결국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그러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 기회가 줄어들겠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초반에 배웠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거죠. 투자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것이 요구 수익률이었어요.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게 결정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결론까지 나와야죠. 자, 2번은 틀린 거고 자, 무위험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무위험률은 위험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위험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언제나 위험할증률. 자, 투자자가 위험 기피자일 때 우리가 학계론에 전제하고 있는 건 위험 기피자, 이 기피자를 위험 뭐 혐오자,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위험 혐오인 사람일 때 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위험이 커지면 위험 대가를 위험할증률 높이겠죠. 위험할증률을 높여서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맞는 얘기죠. 2번과 거의 비슷한 지문이네요. 자, 일반적으로 승수값은 승수는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죠.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라서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수익률과 반대로 해석됐던 것이 이게 역수관계인 것이 승수죠.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니까 작을수록 유리하다.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고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맞는 얘기고. 자,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란 자,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죠.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을 높이는 거예요. 자, 위험이 커지면 무조건 다 높인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을 적용할 텐데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위험이 커질 때 결론적으로 할인율을 높이는 거예요. 할인율을 높이고 당연히 아까 요구 수익률도 당연히 높였죠. 요구 수익률 높이고 감정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이 커질 때 할인율을 환원율이라고도 해요. 환원율도 역시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커지면 할인율도 높이고 요구 수익률도 높이고 환원율도 높여서 적용하는 거예요. 학개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잘 총정리해 놓으면 이건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위험 클수록 할인율. 이때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자체를 요구 수익률이란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 요구 수익률, 환원율 모두 다 높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자, 5번에 보죠. 레버리지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뭐 레버리지는 사실 어렵진 않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얘기하는데 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 효과에서 이자율 얘를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자율이 낮으면 좋은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자율이 낮을수록, 저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어떤 거와 비교해도 이자율이 낮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입 이자율이 이자율, 총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그러면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손해가 보겠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맞죠? 돈을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오히려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정의 레버리지는 자 이자율의 변화 등에 따라서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맞죠? 레버리지가 정에서 부로 전환될 수 있는 건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서예요. 특히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 중에 즉 부채의 비율에 따라 이 말은 돈을 많이 빌리냐 조금 빌리냐에 따라서 정이 부로 바뀔 수 있느냐 또는 부가 정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돈을 많이 빌렸든 조금 빌렸든 레버리지 전환은 불가능하고 레버리지가 전환되는 건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좀 따져보면 정이 부로 바뀌었으니까 나빠진 거네요. 좋은 게 나쁜 걸로 변했다라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나쁜 걸로 변화되겠죠. 그래서 정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부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이건 돈을 많이 빌린 거죠. 돈을 많이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 증대 효과가 있지만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자 위험 또한 커진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여러 번 답으로 나왔던 거죠.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크게 얻을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위험 또한 커진다.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금융위험이라고 하죠. 금융위험 또한 커진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투자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플러스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의 레버리지를 본다라면 전체 수익률의 크기 순서가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총 투자 수익률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에 가장 작은 것이 저당 수익률,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순서가 지분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을 때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자 보니까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얘가 만약에 정이라고 한다면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댔으니까 얘가 만약에 15%, 얘가 뭐 한 12%, 얘가 만약에 7% 이렇게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빼면 정의 수익률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 정의 레버리지다라고 나와야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분에서 총 투자 수익률을 뺐을 때 플러스 값이 나와야 정의 레버리지다라고 나와야죠. 자, 정의 레버리지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크기 순서는 가장 큰 게 지분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 가장 작은 게 저당 수익률. 물론 얘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감정평가사에 좀 어렵게 전체 정의 레버리지의 수익률의 크기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지문으로 해석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분 수익률에서 총 투자 수익률을 빼야 플러스 값이 나올 때 정이고, 총에서 지분 수익률을 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정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은 틀린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이자율과 지분 투자 수익률이 같은 경우, 같으면 이건 중립적 레버리지죠. 돈을 빌림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부채 비율을 높여도 지분 투자 수익률이 변화되지 않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 건 맞고, 틀린 건 4번이네요. 좀 어렵게 나왔지만, 자, 레버리지에서 정의 레버리지의 순서가 지분이 가장 큰 것이 정이고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은 게 이게 정이죠. 반대로 부의 레버리지는 가장 작은 게 지분 수익률이고 가장 큰 게 저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뭐 부등호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정과 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좀 나왔던 내용이고. 자, 6번 보죠.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오른 거.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걸 자금융통을 줄여서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죠.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금융이라 하죠. 자, 영모기지. 자,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하는데 역자가 들어가 있네요. 영모기지는 모기지와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서 이제 갚아나가니까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줄어드는데 영모기지는 처음에 돈을 빌려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금식으로 대출금을 받는 거예요. 예, 대출을 계속 연금식으로 받고 나중에 만약에 종신 방식이라면 돌아가신 후에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빌린 돈을 갚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고, 모자랄 땐 청구하지 않고 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을 영모기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영모기지는 주택연금제도죠.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연금식으로 매월 생활비로 대출금을 받는 거예요.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잔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영모기지가 발생하는 거죠. 자, 모기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금이 줄어들지만 영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잡아서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아 나가니까 만기로 갈수록 대출금이 늘어나서, 잔금이 늘어나서 영모기지란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영모기지란 뜻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이, 잔금을 얘기하죠. 잔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고, 대표적으로 영모기지가 주택연금대출이 있죠. 비소구형 대출이다. 자,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는다. 상환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을 비소구형 대출이죠. 맞죠? 자, 우리나라에서 공적 보증하는 영모기지가 두 가지가 있죠. 주택연금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고, 농지연금도 있어요. 농지연금. 산지연금은 없어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비소구형 영모기지가 대표적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보니까, 자, 주택의 처분을, 부동산의 처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 물론 처분을 신탁계약했어요. 처분 신탁을 했지만, 이 신탁한 후에 신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 증권을 받아서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즉, 수익 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금융 자금을 조달한 거죠. 이런 건 처분 신탁이 아니라, 자, 담보를 받았으니까 담보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금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즉 신탁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증서, 수익 증권을 은행에서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건 담보 신탁이라고 하죠. 감정평가사에서 단독으로 단문제, 단답형으로 나왔던 문제니까 담보 신탁 하나 기억해 놓고, 당연히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부채 금융과 지분 금융으로 구분할 때
당연히 돈 빌리니까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거고 신탁계약을 통해 돈 빌리는 걸 담보신탁이라고 한다. 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우리가 기업구조조정 리츠라고 얘기하죠.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현물출자 최저자본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기업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는 설립은 불가능하고 설립은 안 되고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현물출자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고 최저자본금은 533은 설립자본금, 755는 최저자본금이죠. 50억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규정이 있죠. 자, 규정이 없는 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좀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줬는데 이때 혜택은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주식 제한이 없었던 거죠. 주식 제한이 이런 게 있었어요. 1인 소유 한도, 1인 소유 한도를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되는 일반 공모가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상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인에게 청약하려면 상장 의무도 없고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자, 주식에 대한 제한만 없는 거지 현물출자나 최저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죠. 주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죠. 대출이나 회사채,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그러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돈을 빌렸다는 걸 얘기하죠. 통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 방법으로 자 이때 MBS는 맞죠. 부채금융인데 조인트 벤처는 얘는 지분금융이죠. 우리가 지분금융의 리조신공사펀드, 리츠,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 공모 3호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얘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었죠.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부채금융에. 자, 5번에 우리나라의 공적 보증하는, 나라에서 보증하는 영모기지는 현재 주택연금이 있고 산지연금은 없죠. 농지연금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서에 나왔던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의 중요한 지문들을 제가 뽑아서 낸 문제죠. 자, 새로운 것들을 한번 쭉 보고 여기서 이제 영모기지에서 영모기지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자, 영모기지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지 산지연금은 없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자, 주택연금에 얘는 비소구형이란 말은 자, 모자라면 상환 청구하지 않는다. 남으면 상속인에 돌려주겠다. 자, 모자랄 때 상환 청구하지 않는다를 비소구형 대출이라 하죠. 이 비소구형 대출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2번에 신탁 계약을 한 수익 증서를 담보로 맡겨서 돈 빌리는 건 담보 신탁이라 한다. 이것도 기억해 놓고. 자,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오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다른 제한은 다 있는 거고 뭐만 없다? 주식에 대한 제한만 두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자 4번은 워낙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도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물론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자닌 금융도 있었죠. 이걸 구분해야죠. 지분금융의 리조신공사펀드 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가지도 있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우선주, 후순위 대출 이 네 가지도 좀 기억해놔야 되고 자, 7번 보죠. 부동산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MPTS. 우리가 이제 증권은 아주 간단해요. 문제 나온 건 대부분 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암기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자,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MPTB가 있고, CMO가 있죠. 얘들은 모두 다 MBS의 일종이죠. MBS.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주금이 발행하는 MBS. 자, MBS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분형이 MPTS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채권형이죠. 채권형이고 이 채권형 중에서 이 두 개는 혼합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어떤 권리와 위험을 나눠 갖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투자자가 가져가고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인 한주금이 갖고 얘가 중요하죠. 얘는 혼합형이니까 반반을 나눠 갔는데 최소 발
이라고 외웠어요. 채소 밭 하듯이 채소 발. 자, 얘는 발행자였고 나머지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그랬죠. 원조, 채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권리와 위험이. 채는 채무 불이행 위험과 소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는 발행자였고 원은 원리금 수취권, 조는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에게 넘긴다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투자자 입장에서 모든 위험을 가져가는 MBTS가 수익이 가장 크고 위험 또한 가장 클 거고 우리가 수익이 크면 위험이 크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고 자, MBB가 수익이 낮은 만큼 가장 안전하다, 가장 위험이 적은 MBS의 종류가 MBB죠. 이 CMO를 다른 말로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죠. 다양한 계층, 트렌치가 계층을 트렌치라고도 얘기했고 자, 이만큼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안전하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MBB에만 즉 가장 강력한 콜방어를 실현하고 가장 큰 초과담보를 투자자가 요구한다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고 물론 콜방어나 초과담보는 CMO의 장기 투자자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가장 크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나오면 가장 안전한 MBB가 가장 강력한 콜방어와 초과담보를 가장 크게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만큼만 정리하면 사실 우리 문제 나와 있는 90% 이상을 다 풀 수 있었으니까 꼭 암기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자, MPTS는 모두 다 투자자, MBB는 모두 다 발행자, MPTB와 CMO는 반반씩 나눠 갔는데 채소밭, 채소발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자, 보죠. 자, MPTS는 지분형 증권으로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 또한 크다. 맞죠? 자,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가져가니까 위험이 큰 것만큼 수익도 높은 거죠. 지분형 증권 맞고. 자, CMO는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니까 동일한 저당풀에서 우선순위가 만기가 다른 다양한 증권, 다양한 계층의 증권을 발행한다. 맞죠? 다계층 증권이라고 하니까. 이때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건, 자, 우선순위가 다르면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만기와 이자율이 다르다. 이걸 수익과 위험이 다양한이라는 표현도 쓰고. 자, MPTB는 MPTB니까 MPTS, MPT와 MBB의 B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얘의 혼합형 채권이다. 맞고. 자, MBB는 저당 채출자 입자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대요.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MBS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이때 발행자는 한주금을 얘기하는 거죠. 한주금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MBB의 경우는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갖는다 그랬어요. 특히 채무 불이행 위험을, 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아도 발행자인 한주금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모두 다 보증하고 있는 것이 MBB. 그러니까 아니, 발행자가 모두 다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MBB죠. 그러니까 MBB는 안전하게 투자자는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이 낮은 만큼 위험이 작다는 것은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CMO는, 자, CMO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모두 투자자가 부담한다가 아니라, 자, 채소는 발행자가 받고, 원조는 투자자 가지니까, CMO에 원조는 투자자가 맞죠. 이때,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는 게 맞는데, 자, 채무 불이행 위험, 채소는 발행자가 가지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 MBS의 종류가 나오면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MPTB와 CMO는 채소는 발행자, 채소밭,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물론 MPTS는 모두 투자자, MBB는 모두 발행자. 그래서 원조, 채소 이것만 구분하면 사실 답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암기해야죠. 자, 8번 보죠. 자, 감정평가사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온 게 이건데,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 얘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죠.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용하는 실체형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리츠밖에 없죠. 그럼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데 아무나 다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따라서 누가 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이때 감정평가사에서 나왔어요. 자, 반드시 또 이것도 새로운 유형으로서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중요 체크해놓고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8년 정도를 기준 잡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533755 이렇게,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533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5와 3이 좀 많이 나와요. 이것 관련돼서 또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었죠. 감정평가에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었는데, 원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정했던 감정평가 규칙이 있었어요. 이때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실제 거래된 가격 중에 적정하는 최근 거, 너무 옛날 걸 쓰면 안 되고 최근 걸 얘기할 때 도시지역은 3년 이내로 잡았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로 잡았던 거죠. 5년 이내. 자, 도시는 집값 변동이 좀 자주 있으니까 최근 걸 3년 짧게 잡은 거고 그 밖의 지역은 집가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으니까 5년 정도 길게 잡은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적정한 실거래가. 그러니까 3, 5, 5, 3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것도 5, 3, 3, 5 이렇게 정리할 건데 한번 보죠. 자,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이 공인중개사가 있고 감정평가사가 있죠. 물론 이제 주택관리사도 있지만 주택관리사는 좀 별개로 보고, 자, 부동산과 관련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3년 정도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공부하는데 3년 정도, 평균적으로 나라에 3년 정도 잡은 거예요. 3년 정도 걸려서 자격증 따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관련이 없고 3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과 관련된 석사학위, 석사를 가지고 있다라면, 대학원까지 나왔던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석사까지 공부했다라면 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사는 4년 정도고 석사는 보통 대학원에 2년 정도 있으니까 한 5년 정도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렇게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자, 뒤집어진 거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3년 정도 공부해서 5년 종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자, 석사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3년만 해당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될 수 있고, 자, 마지막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석사는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5년 정도, 석사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3년 정도 이렇게 종사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나 자산관리회사에 실무가 많은 사람이에요. 5년 이상 공부한 사람은, 아니,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가 많으니까, 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취득처분 관리 개발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역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결국 5, 3, 5, 3이죠. 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석사는 3년.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전문 자산관리,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관리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에 5년 종사한 사람이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새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이것도 좀 잘 정리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조항. 공인회계사는 관련이 없죠. 공인회계사는 관련이 없고. 자, 9번 보죠. 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의 원리금은 일정하다. 원리금이 일정하고 원리금 균등이죠. 일정하지 않고 원리금은 감소하죠.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은 일정하고,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원금이 만기로 갈수록 일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이자는 언제나 줄어든다예요. 그래서 이자는 만기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러면 이 길이가, 자, 합치면 원리금이 되겠네. 원리금이 줄죠.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리금은 이자가 준 만큼 줄어드는 방식이 만기로 갈수록 이걸 원금 균등 방식.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자,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상환해 가면서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나왔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원리금 균등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을 가장 많이 갚는 방식이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자, 이 길이가 원리금이라고 했을 때 자,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요. 갈수록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줄어드는 건 무조건 이자예요. 이자는 언제나 이 길이가 만기로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준 만큼 원리금이 일정해야 되니까 만기로 갈수록 뭐가 늘어야 되냐면 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내는 대부분의 원리금은 이자가 차지하는 거지 원금은 거의 없고 만기로 갈수록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원금이 차지하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의 이 그림을 통해서 항상 모든 방식 다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얘도 이자는 줄고 얘도 이자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점차 늘어나는 거. 자,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해석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림을 여러 번 그리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죠. 1년 공부해가지고 한 문제 나왔는데 잠깐 실수해가지고 잠깐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속상할 거니까 그림을 좀 그리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이자의 비중이 높고 만기에 상환해 가면서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점차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3번에 평균 회수 기간 물론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한데 이건 사실 출제자가 평균 회수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자 원금 회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금 회수 기간 자 원금을 초기에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이죠. 그래서 원금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건 일정한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건 원금 균등 방식이다.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원금 균등 방식이 짧은 거죠. 원금을 초기에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원금 균등 방식이니까. 자, 체증 분할 상환 방식, 점증식을 얘기하는 거죠. 점증식은 처음에 조금 갚고 원리금을 나중에 점차 많이 갚는 방식이니까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장래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고 초기에는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이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당한 거고 자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이 나왔을 때 자 대출 기간 중에 잔금 언제나 가장 잔금이 작은 건 원금 균등 방식이 원금이 가장 작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 대출 기간 중 잔금에 작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긴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고 잘 정리해야 되고 특히 원리금 균등 방식의 이 그림을 좀 잘 정리해놔야 돼요. 원리금은 일정한데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건 이자가 줄고 늘어나는 건 원금이 늘어난다. 이 그림을 잘 정리해놓고 초기에는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은 이자가 차지하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죠. 출제자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할 때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10분 마지막 문제 보죠.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자, 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사업 자체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맞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이걸 프로젝트 금융이라 그러죠. 절대로 여기에 부동산 담보, 물적 담보 대출이다 하면 틀리고 뭐 신용 담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물적 담보나 신용 담보가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 이 프로젝트 사업, 개발 사업 자체에서 얻어지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현금 흐름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근거한다. 맞는 얘기고. 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를 쓰죠. 자, 비소구는 누가 누구에게 상환 청구 수송할 수 없는 거냐면 금융기관이, 은행이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돈을 갚으라고 상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을 이걸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상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비소구 금융. 그러니까 대출자가 은행이 차입자에게, 사업주에게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원칙이 이게 비소구 금융 원칙이죠. 그럼 사업주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방식이므로 사업주의 상환 의무가 제한된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맞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부실화되었을 때, 즉 은행이 빌려준 돈을 갚을 때 사업 자체 자금을 청산해서 빌려준 돈을 갚아놔야 되고, 사업주의 자산에 손대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 원칙이니까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수준이 높아서, 맞죠? 이 부동산 담보 대출도 아니고 미래 돈 벌 걸 믿고 돈 빌려줬으니까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죠. 금리가 높아서 일반적인 기업 금융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는 거고. 자, 은행 입장에서는 부외 금융, 이건 장부 외적인 금융인 거예요. 즉 재무제표 외적인 금융이다. 이건 은행 입장이 아니라 사업주의 장부에 부채의 표시가 되지 않아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부외 금융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부외 금융에 의해 사업주가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커지는 장점이 있다. 이건 은행 입장에서 장점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의 장점이죠. 부외 금융은 장부에 부채의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게 부외 금융이죠. 자, 중요한 건, 출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부외 금융과 비소구 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냐면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예요. 사업주의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자, 이걸 꼭 기억해놔야죠. 비소구 금융과 부외 금융은 사업주의 장점이다. 자, 비소구 금융이니까 사업주는 돈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외 금융이니까 사업주는 돈을 더 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업주의 장점이다. 꼭 기억해놓고. 자, 5번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자, 대출기관, 은행은 채권회수에 영향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프로젝트 개발 자체에 자산을 청산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갈 수 있지만 돈을 못 받았을 때는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부실화가 되면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이 말을 채권회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비소구 금융이니까 못 받는 돈을 사업주의 자산을 바탕으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채권회수에 영향이 있다. 즉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번까지 봤고, 투자는 금융료를 받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보다는 좀 지문이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출제자가, 부동산학계는 출제자가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지문을 바탕으로 할 때 이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는 이미 검증이 됐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지문을 따와서 우리 시험도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본 거예요. 수업을 들었다라면 다시 한번 내가 틀렸던 걸 잘 정비해서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실수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봤고, 다음 주에는 개발관리론과 감정평가론, 이제 감정평가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